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아. 사울의 불순종.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이후로 많은 전쟁을 하였어요.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소바 나라, 그리고 블레셋 나라까지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울 왕은 이들과 많은 싸움을 해야 했어요. 에돔 나라와 싸움을 하였는데, 모압 나라와도 싸움을 하였는데, 암몬 나라와 싸움에서도, 소바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블레셋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어떤 나라와 싸움을 하든지 사울 왕은 항상 이겼어요. 그리하여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는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높이며 우러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해버렸어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나라로 가서 아말렉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소도, 양도, 낙타도, 나귀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많은 군인들을 불러모았고 이들을 데리고 아말렉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말렉 나라 사람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런데 아말렉 나라를 공격할 때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양 좀 보십시오. 통통한 것이 아주 좋은 양입니다. 저 양은 몰래 가져갈까요? 군인들이 또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소를 보십시오. 토실토실한 것이 아주 좋은 소입니다. 저 소도 몰래 가져갈까요? 그럴까? 결국 사울 왕은 아말렉 나라에 있는 좋은 양들을 다 남겨두었어요. 좋은 소들도 다 남겨두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답니다. 유아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야베스 마을을 구한 사울의 이야기였죠.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난 너무나 무서워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단 한 사람, 이 겸손한 사울 왕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겸손한 사울 왕을 더욱더 높이고 겸손한 사울 왕을 칭찬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죠. 전쟁을 하게 되었죠. 뭐 블레셋, 아말렉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주변 나라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 왕이 이겼죠. 이것을 네 글자로 승승장구라고 하기도 해요.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거였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겸손한 사울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멋져요 사울 왕님, 사울님 멋져요, 멋있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투인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힘도 세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이만큼이나 커서 더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울이 착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바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혼내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들, 양과 소, 그리고 보석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몰래 숨기고 말았어요. 자기 욕심, 자기 죄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사울 왕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바로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나 생겨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어떤 잘못, 시기, 질투,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을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도 비록 그 사울 왕처럼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없애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